알았어요. 오, 잘했네요. 제 오늘 단어입니다. 31. 2-1 맞죠? 네. 오케이. 오, 테스트 점수 좋네요.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A lot of. A lot of. 그럼 많은 돈 하고 싶으면 A lot of money. A lot of money 하면 될 거고요. 많은 책 하고 싶으면 A lot of book. A lot of books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money는 돈이란 뜻인데 영어에서는 돈은 셀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붙일 수가 없지만 책은 셀 수가 있죠.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합니다. 오케이, 계속했어. Story. Story. 무슨 시죠? 이름시. 이름시면 문장 했을 때, 문장 속에 사용할 때 생각해야 될게 뭐였더라? 이주연 얘기할 때 됐는데 셀수 있나 없나 따져야죠. 셀수 있습니까? 셀수 있으니까. 하나의 이야기면 아까 얘기했던 그 이야기면 스토리. 그 이야기 더도 어도 붙이고 더도 붙이고 뭐 나의 이야기 하고 싶으면 마이 스토리. my story 이런 것도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럿일 때 조심해야 될게 이제 얘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좀 이따 나올 거고요. wasn't. 예, 그나저나 was는 얘를 보고 무슨 뭐라고 부르죠? 비동사라 부르죠. 뭔가의 과거형이죠. 비동사 종류가 am, M is R. is, are가 있는데 was 같은 경우에는 M is 과거형. 그렇죠. 얘들의 과거형이 was고요. are의 과거형은 were죠. 아, 오케이. 네, Face. face죠. 페이스는 이름씨로 쓰이면 이름씨로서의 뜻은 얼굴, 얼굴 또는 표면, 하다씨로서의 뜻은 마주 보다, 직면하다. 맞닥뜨리는 거 이걸 페이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Was. 아까 얘기했던 거죠? Was. 계속해서 No one. no one. 자, no one 이게 뭐 뜻이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no one 안녕하세요. 읽어볼까요? No one likes it. No one likes it.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것을 좋아하지 않겠다. 아무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그거 안 좋아해요. No one likes it. No one likes it. 어?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No one은. 오케이, 됐어. Now. No. No. K가 소리 안 나죠. 네. 무슨 시죠? 하다시. 아저씨, 너는 알고 있다 이런 표현할 때는 You You know. know. 너는 모른다 하고 싶으면 You don't know. 그렇지. 너는 아니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know? 그렇죠. 근데 그녀가 알고 있습니다 할땐좀 다르죠. 그녀가 알고 있다. She knows. 아? 계속해서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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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번에 practice 쓸때 쓰기 힘들어 했었습니다. 네. 이제는 쓰기 힘들어 하면 안 되죠. 계속해서 Famous. Famous. famous 뜻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럼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시죠?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 famous. he is famous. 그는 유명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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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go는 이렇게 씁니다. 읽어볼까요? 2 hours ago. Two hours ago 하면 무슨 뜻일까요? 2시간 전에. 그렇죠. 그러면 반대되는 표현은 이런 거겠네요. 읽어볼까요? Two hours later.
later. Later. 2 hours later. 2 hours later. See you later 할 때 그 later. 이건 무슨 뜻일까요? 2시간 후에? 그렇지. 2시간 후에, 2시간 전에. 2시간 전에. 2 hours ago. 네, 뭐 이틀 전에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바꿨으면 되고. 어? 네. 자, 그랬어? Pract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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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practice room. Practice room. 그래서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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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 안녕하세요. 이거 볼까요? I don't care. I don't care. 무슨 뜻일까요?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나 신경 안 써. 네 맘대로 해. 오케이.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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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because 뒤에는 이렇게 생긴 게 와야 된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한 말은 얘가 뭐란 말이다? 접속사. 접속사다. 어? 그럼 but 접속사고요 이게 또 네. but 뭐 이런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본문에 나오게 될 예정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까? 네. a few, some 이런 것도 있습니다. A few. 자, a few는 개수가 약간 있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얘는 쓸 수가 없어요. 왜 쓸 수가 없을까요? 머리는 셀 수가 없다 했죠. 책 몇 권이란 표현은 이걸 쓸 수 있습니다. 책 몇 권 하고 싶으면 a few books. 그렇지. 책 몇 권? A few books. 오케이. A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녀석이 여럿의 형태로만 와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Year. Year. How old are you? I am 14 years old. 난 14살이야. 맞죠? 네. 오케이. 수고했고요. 잘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오케이.